커 대결을 지나야 합니다. 여기가 승모 대교예요. 옛날에는 참 배 타고 갔는데 약 2km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놓여가지고 참 편안하게 됐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승모 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고자 하는 곳은 승모도에 있는 상주산입니다. 현재 승모 대교 위에 달리고 있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광안군 삼사면 상리산 55번지에 있는 상주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모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에 배 타고 갔었는데 지금은 대교가 놓여서 아주 편안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승모대교를 지나면은 상주산까지는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상주산은 높지 않지만은 정상에 오르면은 아주 조망이 끝내주는 곳입니다. 이제 왼편에 보이는 저 산이 상주산입니다. 저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한 500m 정도 올라가면은 새내무제라는 능선이 나오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상주산 정상 등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거리에 도착을 하였고요. 바로 이 전봇대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산길로 500m 정도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주차할 곳은 바로 앞에 여기 전봇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나무제까지 서너 곳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4대에서 5대 정도 차량을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성주산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눈길입니다. 돌을 따라 쭉 올라오면 여기 차 한 서너 대 될 수 있네요. 이 공간에 제너브 언덕이 오면은 여기에 차량 한 서너 대 될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와요. 바로 여기가 새너무 제입니다. 상주산 첫 발을 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공간에 차량을 한 서너 대 정도 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나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아직 녹지 않았고 바로 앞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여기 상주산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옵니다. 저 아래에 상하주시지 헨위치 상주산 정상 저 앞에 있습니다. 현재 영하 7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추운 것 같아요. 눈은 녹지 않았고요. 굳이 아이디어는 필요 없어가지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온 눈이 녹질 않았어요. 능선에 눈이 가득 있습니다. 눈이 계속 있네요. 이어지는 등산길은 계속해서 눈길입니다. 햇볕이 들든 들지 않든 눈길이 계속 이어지네요. 좀 오르니까 여기 앞에 정자가 하나 보이네요. 계속해서 눈길이 이어지고요. 여기 정자에서 저 정상은 보입니다. 눈이 지붕이 쌓여 있습니다. 저 정상 오르는 길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눈이 더 많네요. 오르다 보면은 여기에 상주산 정상 가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눈길은 이어지고요. 아직 한 800m 정도 정상까지는 남았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 같아도 거리상으로는 한 800m 남았네요. 저 앞에 가파른 길인 것 같아요. 저 위에 있죠? 이렇게 데크길도 나오네요. 눈길입니다. 바람이 매섭습니다. 지금 영하 한 7, 8도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소나무 군락지네요. 바위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하나도 안 녹았어요. 상주산은 높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위를 타고 줄을 잡고 올라가는 곳이 서너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경 사이에 능선길도 한 곳을 지나야 바위 진정한 정상을 보실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여기부터는
소나무예요.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소나무가 위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홀로 오니까 이렇게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 농성길에서 만나는 성모대교, 저쪽에 성모대교 같아요. 여기에 또 바위 농성길이 나오네요. 정상 올라가기 전에 두 번째 나오는 밧줄 타기입니다. 네, 바닥에 이렇게 눈이 있어요. 올라갑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바위 능선길에서 이제 능선 끝나니까 이렇게 또 전망 좋은 곳이 나옵니다. 지금 해가 막 지기 전이에요. 멋지네요, 광경이. 보시는 것처럼 오르는 길이 계속해서 이렇게 밧줄이 쳐져 있는 이유는 이 아래가 절벽이에요.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줄을 쳐놨고요. 눈길입니다. 여기서 정상은 보이지 않아요. 아마 저 꼭대기 건너편인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정말 전망 좋은 곳이네요. 눈이 와가지고 녹지 않았고요. 계속 눈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아이젠을 쓸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 오르니까 기러기 바위 같아요. 뭐 여기 특별한 이름이 있지는 않는데 지금 정상 올라가기 막 직전에 있는 곳입니다. 요 바로 앞에 기러기하고 지금 요거 기러기하고 저쪽에 또 한 마리 더 두 마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계속해서 올라가십니다. 급경사입니다. 여기 해가 막 지기 전인데요, 성모도 앞바다 저 앞에 성모대교가 보이고요. 아직 정상 막 가기 전입니다. 여기 절벽입니다. 낭떠러지. 그래서 펜스도 있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어떤 펜스가 보이고 소나무가 엄청 여기 많네요. 여기 정상이 아니고 더 가야 되네요. 여기 눈이 많습니다. 저쪽이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너가야겠어요. 여기 가파르네요. 경사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눈길이라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급경사고 밧줄 타고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저 능선길을 해서 계곡으로 했는데 다시 여기 이제 가파른 길이 나오고요. 눈이 잔뜩 있으면 미끄러울 것 같아요. 조심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른 고개를 하나 건너고 계곡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정상길 고개로 올라오니까 밧줄 타고 계속 바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정상인 듯 합니다. 정상이네요. 상주산 264m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집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눈 보세요. 여기가 상주산이고 송광청 동문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강화 성모대에 있는 상주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264m입니다. 정상석이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바위인 듯 합니다. 여기는 해발 264m의 상주산입니다. 강화 성모도에 있고 상주산의 표시석은 바로 이곳입니다. 저쪽 배낭 있는 곳이 가장 이 상주산의 높은 지점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저 멀리 북한의 연백, 저쪽으로는 개성이 보이고 바로 앞에는 교동입니다. 교동도, 그리고 저 앞에는 교동 대교가 보이고 강화도, 아마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벨립산인 듯 합니다. 바로 앞에 여기가 벨립산이고요. 저쪽에 고려산이 보입니다.
쪽에서 강화도의 산들이 쭉 이어지고 저 앞에 청모 대교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를 돌아서 쭉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바로 앞에 저기서 주차를 하고 이 산을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상주산의 정상에 있습니다. 해가 한 20분 정도 있으면 지기 때문에 빨리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아, 보이진 않아요. 아, 여기는 이제 아예 숲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질 않네요. 요 앞에까지가 멋진 곳입니다. 여기 소나무 진짜 멋있네요. 여기 바위에요. 지금 눈에 덮여서 그렇지. 아, 수산에 해가 막 지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이 길은 정상에서 해변으로 100여 미터 정도 내려온 길입니다. 정확하게 사람의 발자국이 닿지 않은 곳이고, 아, 상주산 노루 같은 짐승의 발자국을 뷰 하나를 끝내줍니다. 여기 엄지고요. 여기 새산 눈 안 녹겠어. 해변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정상 석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막히려고 해가지고 빨리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눈길이라. 아, 이렇게 눈이 많습니다. 여기가 정상이죠. 가장 높은 곳, 제 배낭이 있는 곳입니다. 나 상주산의 표시석은 바로 오른쪽에 있고요. 바위를 돌아서 제가 오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 이제 상주산 정상을 뒤로하고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대 난코스 중에 하나 고개를 넓혔던데 내려왔을 때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제 올라가면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산 정상에서 다시 회귀하면서 건너편에 있던 봉우리까지 지나서 내려가면서 바위 능선에 잠시 앉았습니다. 가지고 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정말 뷰 하나는 멋진 곳입니다. 사방이 뻥 뚫렸고 낙조가 아름다운 강화 성모도 상주산. 지금 이 위에는 저 혼자만 있습니다. 이제 해가 막 지고 있습니다. 상주산에서 보는 석양입니다.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강화의 성모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해는 졌고요. 저 앞에 있는 정자까지 이제 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내려가야 할 듯 합니다. 지금 눈길이라 바람도 맸을 거예요. 네, 이제 이 청자만 오르면은 능선길에서 이제 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하산길이 끝날 듯 합니다. 아, 눈이 부드득부드득 하네요. 이렇게 눈이 많습니다. 아, 오늘 산행하는 사람 글쎄요, 안 보이는 듯 하는데 정자에도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던 지점 바로 저 앞에 보입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제가 진지는 오래됐고요. 이제 어둠이 내리고 있는데 다행히 랜턴 없이 하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앞에 주차를 하시고 등산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전 차를 조금 옆에다 세워놨는데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 안내 불이 들어오네요.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는 듯 합니다. 오늘은 인천공화군 삼산면 상리산 55번지에 있는 승모도 상주산을 찾았습니다. 높지는 않지만은 뷰 하나만큼은 정말 어디에도 견줄만한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